이번 시간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게 있어서 시스템이란 브라우저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이벤트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어떤 웹페이지 어떤 부분을 클릭했거나 또는 마우스가 움직였거나 타이핑을 했거나 스크롤을 하거나 아니면 웹페이지의 로드가 끝났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이벤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이벤트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어야 될 로직을 정확하게는 함수의 형태로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그 함수를 실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jQuery에 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한 일반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레벨에서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생활 코딩 이 자바스크립트 편으로 가보시면 이벤트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벤트 수업을 보시면 이게 좀더 자세하게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jQuery의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jQuery가 제공하는 어떤 이벤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인터넷 익스플로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브라우저들은 서로 이벤트를 설치하는 API의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어인지 아니면 파이어폭스나 크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조건문을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또 그거에 따라서 각자 다른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jQuery 이벤트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인드로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하고 언바인드라고 하는 메소드로 이벤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트리거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면 마치 이벤트가 발생한 것처럼 어떤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뒤에서 배울 거고요. 클릭이나 레디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 헬퍼를 제공해서 좀더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라이브라고 하는 이벤트 설치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화면상에 존재하지 않는 엘리먼트에게도 이벤트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제는 바인드, 언바인드, 트리거라고 하는 이벤트 설치, 제거, 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우선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튼이 3개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버튼은 클릭미라고 적혀 있는데, 뭐, 클릭하라고 하네요. 클릭해봤습니다. 예, 땡큐라고 나오죠? 다시 클릭하면 또 땡큐라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트리거를 클릭하면, 땡큐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사실 클릭미라고 하는 버튼에만 이벤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트리거를 클릭했을 때도 얼러창이 뜨는 이유는 이 트리거가 하는 역할은 이 클릭미라고 하는 요 버튼이에 설치되어 있는 이벤트를 호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트리거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방아쇠라는 뜻이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unbin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제가 요거를 클릭하면 그다음부터는 클릭미를 눌러도 이벤트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클릭미 버튼에 설치되어 있었던 이벤트를 언바인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바인드는 엮여있던 것들을 해제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벤트를 삭제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 코드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코드에서는 jQuery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jQuery 프로그래밍이 들어갔습니다. 자, 시작은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은 이 웹페이지가 다운로드가 끝난 상황을 체크해서 다운로드가 끝나면 여기 있는 다른 그이세 개의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설치하는 로직입니다. 자, 천천히 보죠. 래퍼가 시작되고요. 인자로 다큐멘트라고 하는 객체가 전달됩니다. 이 다큐멘트는 이 웹페이지를 의미하는 웹페이지 자체를 의미하는 엘리먼트 객체입니다. 그걸 전달하게 되면
래퍼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bin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이 bind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첫 번째 인자로 ready라고 하는 문자를 전달했는데 이 ready는 뭐냐면 이 문서가 다운로드가 끝나서 여기에 있는 요런 태그들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요런 버튼들이죠? 이 버튼들이 화면에 온전하게 표시가 되면 이 ready라고 하는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브라우저는 요 뒤에 전달되는 요 함수 있죠? 이 함수를 호출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 ready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브라우저는 위에서 아래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하고 있는 이곳은 위쪽이죠. 뭐에 대해 위쪽이냐? 밑에 있는 input 버튼들에 비해서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input 버튼들이 이 화면에 렌더링 되기 전에 이 자바스크립트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 래퍼로 샵 클릭미를 전달하면 요 엘리먼트에 대한 래퍼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실제 아직 엘리먼트가 화면에 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언을 해봤자 존재하지 않는 래퍼를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이벤트를 설치해도 설치가 안 되겠죠.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이벤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ready라고 하는 이벤트 타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엘리먼트들,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이 화면에 잘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래퍼가 시작되는데 클릭미, 샵 클릭미입니다. 이거죠. 바로 이 엘리먼트에게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타입을 설치를 하는 건데 이 클릭은 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 발생한 이벤트입니다. 자, 그리고 클릭 핸들러라고 하는 함수명을 전달했어요. 이 함수는 이 위쪽에 선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는 aler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인자로 땡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역할은 이게 실행이 되면 이 경고창이 뜨면서 땡큐라고 하는 화면이 뜨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제가 클릭했을 때이 alert 창으로 땡큐라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바로 이 클릭 아, 여기죠. bind라는 메소드를 실행했고, 인자로 이벤트 타입, 클릭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클릭 핸들러가 실행이 되면서 바로 이 부분이 호출이 된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래퍼로 샵 리무브 이벤트라고 하는, 셀렉터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두 번째죠. 아까 보셨던 이 unbind라고 하는 버튼에 해당됩니다. 자, 바인드에서 클릭 이벤트를 설치했어요. 똑같죠, 위쪽 국가. 근데 이번에는 그두 번째 인자로 펑션을 전달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익명 함수라고 부르죠. 이름이 없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름이 있는 함수는 이런 게 이름이 있는 함수죠. 클릭 핸들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익명 함수를 사용한 이유는 이 이벤트 방식, 그 이벤트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로직들은 보통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익명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로직은 자, 달러하고 클릭미를 했습니다. 래퍼를 아이디 값이 클릭미인 엘리먼트에 래퍼를 만들었죠. 그럼 뭐죠? 바로 이 엘리먼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unbi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했어요. unbind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엘리먼트에 설치되어 있는 이벤트를 제거할 때 unbin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클릭을 전달했고, 두 번째 인자로 클릭 핸들러를 전달했습니다. 자, 여기 전달된 인자들과 앞에서 전달한 인자가 동일하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unbind를 할 때, 즉, 이벤트를 제거할 때는, 어떤 이벤트 타입에 어떤 이벤트 핸들러인지를 정확하게 지정하셔야지만 정확하게 이벤트를 삭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인드했을 때의 이벤트 타입과 바인드했을 때의 이벤트 핸들러를 동일하게 전달시켜 주시면
바로 그 이벤트 핸들러가 삭제되면서 그 이벤트가 발생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클릭미를 누르면 이벤트가 실행이 되지만 언바인드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클릭미를 해도 이벤트가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리거 언더바 이벤트라고 하는 셀렉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인드를 또 시키는데 역시 클릭이죠, 이벤트 타입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클릭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여기 있는 첫 번째 엘리먼트죠. 그 엘리먼트에 점 트리거를 하고 인자로 클릭을 전달해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엘리먼트에 설치되어 있는 이벤트 중에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를 호출해라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트리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방아쇠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벤트는 그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그 이벤트를 감지해서 그 등록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 지금 예제에서는 클릭 핸들러를 호출해 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프로그래밍적으로 강제로 이 클릭 핸들러를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트리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된 이벤트 타입에 해당되는 그 이벤트들을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벤트 헬퍼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예제와 이 이벤트 헬퍼라고 하는 이두 번째 예제는 결과는 동일하고 코드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는 이 레디 이벤트를 감지하기 위해서 바인드라는 메소드를 썼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레디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헬퍼입니다. 즉, 바인드하고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 타입, 두 번째 인자로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하는 것보다 바로 레디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하는 것이 더 간결하고 직관적이죠. 예.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더 경제적인 코딩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헬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바인드를 쓰셔도 상관없고 헬퍼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헬퍼가 좀더 간결하고 좀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만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이번엔 예제 3번, 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제 자체는 결과가 같고요. 다만 로직이 조금 다른데, 자, 요 위에서는 레디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들의 이벤트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타이밍에 여기 있는 요 로직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런 구문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벤트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라이브는 위임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선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이 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화면상에 존재하지 않는 엘리먼트라고 할지라도 이벤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먼트가 나중에 그 화면에 생겨나게 되면 그 이벤트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브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벤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는 성능상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 잠재적인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 설치 방법이기 때문에 라이브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형태의 이벤트 설치 방법들, 바인드나 헬퍼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라이브의 문법은 첫 번째는 이벤트 타입, 두 번째는 이벤트 핸들러이기 때문에 그 앞서서 배웠던 이 바인드와 동일한 문법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브로 설치된 이벤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di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die는 unbind와 동일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api.jquery.com에 방문하시면 이벤트 섹션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이벤트 어떤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이벤트들을 분리해 놓고 있는데 요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이벤트가 존재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이벤트가 필요할 때 이곳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챕터에서 이 자주 사용하는 이벤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